안녕하세요. 화상 바가지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15년 동안 바둑 문제로 많은 포스팅을 하고 이제 이 유튜버로 넘어왔습니다. 유튜버로 넘어온 지 어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는데 아 정말 이거 왔다리 갔다리 어리버리하네요. 제가 좀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한달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제가 좀 능숙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급씩 다 기력 향상을 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를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통신 바둑 2단들 대국입니다. 자, 끝내기. 이 바둑에서는 미세한 바둑에서는 끝내기가 승부가 되지, 한집 승부에서는 더더욱 굉장한 한수한 수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자, 지금 백이 1로 이렇게 젖혀온 상황입니다. 자, 실전 어떻게 됐나 보시죠. 당연히 막아야죠. 막고서 백이 2이니까. 자, 지금 여기서 지금 반집 승부인데, 자, 지금 흑이 어디를 둬야 될까요? 자, 흑은 지금 여기 가위수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실전에서는 참이 아이고 갈이이 하수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에? 아니, 수읽기 하지도 않고 무조건 가위수 지금 상황은 가위수 할 때는 바둑을 많이 이겼을 때 가위수하는 거지. 지금처럼 한 집이 아쉬운 상황에서, 자, 이렇게 두니 이제 백이 손수 잡아서 끝내기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백이 반집승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이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 예? 자, 이거는, 자, 여기서 3으로 이었을 때 이거 집어서 선수를 하고, 그 다음에 끝내기도 뭐할 때도 없네요. 이쪽에도. 자, 집이네, 여기. 그렇게 되면은, 자, 백이 이쪽을 단수 친다 해도, 자, 아무 수도 안 되죠. 이거 뭐, 단수만 많이 치면 뭐, 기분이 좋은가요? 자, 단수 안 치고 그러면, 장문? 장문에도 뭐, 이건 뭐, 어디로, 아무 데나 나가도, 예, 이건 뭐, 수가 안 되죠. 이런 안 되는 자리를 후수까지 잡아가면서 한 집도 손해가 봐가면서 이게 지금 아휴 참 정말 바둑 한판 이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꼬린 지점에서 지금 이런 데서 좀 생각을 해야지 유단자가 아이고 아까워라 이게 지금 이 개가 해가지고 반집 졌으니 그런데 이진 사람은 이 가해수에서 전 가해수에서 졌는지도 모르고 생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둑 실력이 늘으려면 복기를 해야 됩니다. 지는 이유를 알아야지만 실력 향상이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어디서부터 졌는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대국만 많이 두다 보니 30년 상급, 40년 상급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둔 판에 앞으로 복귀를 많이 해가지고 실력 향상을 해서 한 급씩 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